전에 해경에서 국회에 4.16 사고 당일날 해경청장의 동선을 제출하라고 해서 낸 자료에 의하면 4.16 세월호 당일날 10시 29분부터 10시 50분까지 관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팩트는 한라인입니다. 안보실의 상황 반장과 해경청의 상황 실장 간의 한라인 기록, 이건 명확한 팩트입니다. 10시 37분에 청와대에서 안보실에서 청장의 소재를 묻습니다. 위기관리실 회의실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고요. 해경에서 밝힌 관용차에 있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자, 거짓말을 했는데 아니, 저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네. 가만히 계세요. 안보실장은 10시 15분에 대통령으로부터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말라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10시 22분에 또 안보실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는 재차의 당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바와 같이 김장수 실장이 말하는 소위 7번의 유선 보고와 수차례의 서면 보고에 관한 증거는 있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일방적인 청와대의 주장일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번의 10시 15분과 10시 22분의 대통령의 재촉을 들은 김장수 안보실장은 직접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전화는 안 됐습니다. 10시 30분에 대통령은 김석균 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고 대통령도 주장하고 김석균 청장도 주장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시 37분에 청장의 소재에 관해서 관용차냐 움직일 수 없는 위기관리실이냐 이 지점에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10시 30분 대통령이 직접 김석균 청장과 통화해서 특공대 투입하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거짓입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고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그날 지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304명의 어린 생명들을 포함한 인명이 살상돼간 그 참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한 번도 어떠한 지시도 내린 적이 없다는 게 본의원의 결론입니다.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0시 29분에 청사를 떠났다는 건 저희 출입 기록에 있고요. 제가 제 혼자 간 게 아니고 저기 그 경비 과장하고 또 저희 또 수행하는 또 직원하고 같이 해서 한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전화를 받았고요. 진실이라는 거죠. 예? 관용차가 진실이라는 거죠. 관용차. 그렇습니다. 10시 37분에 그러면 해경 상황실장이 위기관리실에 있다는 건 거짓말이네요. 그건 잘못 보고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 출입기록을 청사 출입기록을 그걸 확인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저 제출을 했었고요. 그 한라인에서 해경청장 옆에 없는데 위기관리실 회의실에 없는데 있다라고 거짓말했다는 얘기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10시 한 17분경에 상황 전부 다 거짓말 전부 다. 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팩트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특검이 조사할 겁니다. 네, 그럼 조사해 보시면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해경청장의 저런 자세, 지금 유가족과 국민에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자, 우리 전 해양경찰청장으로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우리 김석균 증인, 오늘 이제 이 세월호 7시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미진한 가운데 오늘 또 청문회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시 해양경찰청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뭐 이렇게 제가 몇 번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뭐 저희가 부족하고 이렇게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의 말씀을 다시 또 드립니다.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또 그 어떤 급박한 여건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용 세력이라든지 어떤 구조 세력이 총 동원돼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는 나름대로 또 저희가 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했다는 그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3차 청문회를 마치면서 3차 청문회에서는 2014년 4월 10일